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우의 빨간 주식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 이제 빨간 주식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시장이 또 하락을 크게 했고, 사실 이제 그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1200 종목 하락 이상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분들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춰냅니다. 시장보다 좀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목요일에 했던 것도 이제 파마 리서치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거는 클래시스도 좋은 모습 보였지만, 이제 좋지 않은 모습 보이는 것도 있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버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먼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주 반등을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없는 구간에 방향성 없이 좀 제한적인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빨간 주식이지만 이번 주는 저의 그런 신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이 글로벌 증시가 보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도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그런 게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좀 이따 종목별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미국 장과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NK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지표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제한적이었고, 뭐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제한되는 움직임이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단기채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유독 국내 증시만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심리가 좀더 흔들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좀더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뭔가 이제 특수한 이슈도 있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하락폭보다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도 만연에 그거는 깔려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투시 이슈도 저는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된다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방향성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을 원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상된 투자를 할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빠르게 매듭을 짓고 토론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글로벌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맞춰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그런 게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고용에 대한 부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고용 부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금리에 대한 인하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시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시장이 이만큼 빠졌다, 그것은 이제 100%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일정들 중에 한 개가 일단은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 토론할 때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A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제 토론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제 토론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IRA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현재 과정에서는 작은 악재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작은 호재도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더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변곡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19일날 보면 이제 BOE하고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BOZ하고 BOE 통화정책이 있는데 BOJ하고 근데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한 뭐랄까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우리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한 변동성을 좀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지표적인 부분 자체도 체크를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현 시장에 대한 하락은, 뭐랄까, 이렇게 나오는 지표만으로는 100%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지라시로 들어오는 종목이나 또는 이제 작전주, 세력주, 이런 종목군들만 오늘 시장에서도 100%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 툭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뭐 낙폭과된 이제 기본 컨셉으로 깔려야 되고 거기 이제 수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전국 초단타 대회가 현재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현재 종목군들 좀 보면서 좀더 상세적으로 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8월 5일 날 바닥을 한번 찍고, 이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480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년간의 평균 주가에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술 반등이 이렇게 이제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좀더 강하게 보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국면에서 보면 오늘은 매도에 대한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를 보여야 되는 자리겠죠. 왜냐하면 뺄 때는 당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뒤로 좀더 당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좀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반등폭을 좀더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유튜브로 꾸준히 호흡을 하시고 회원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재적 헤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재적 헤지. 내재적 헤지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달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에 대해서는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강달러가 유지가 될 때는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면 환차 손익을 받게 돼요. 환차 손을 받게 되는데, 대신 이제 한국 주식들이 미국 주식과에 대한 연관성이 높으니까 한국 주식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환차 손이 상쇄가 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원화가 다시 한번 더 강세가 되고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환차 손이 아니에요. 환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이 안 올라도 이익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시장에는 악재에 대한 영향이라.
우리가 엔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상 궤도로 다시 한번 더 바뀌어 버리면서 달러 강세가 지금은 달러에 대한 상대적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러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틀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 지금 최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도가 보입니다.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현재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증시를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도 위축돼 버리고 기관의 힘으로는 증시를 받쳐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관은 결국에는 좀더 작은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만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지금까지 움직여 왔거든요. 이런 거는 좀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원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시장에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10일 전후로 해서 증시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또다시 이격을 조금 버리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격을 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항상 강하게 갖다 붙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세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힘들죠. 대부분 다 이렇게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지켜보자. 왜냐? 아직은 깨진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전저점에 대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를 조금 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오는 방향으로 돼줘야지만 조금 더 분위기를 좀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업종이 되는데, 최근에는 하나가 이제 반도체, 하나가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100이 들어가 있다가 그게 이제 50 정도로 약화되면서 나머지 수급이 딴 쪽으로 조금 퍼져나가는 거죠.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업종별로. 근데 이제 2차전지도 빠지고 반도체 빠지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하락도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68,900원대까지 한번더 하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함께 했지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강하게 푸시를 보인다고 보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발로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이는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것은 9월 달 금리 인하는 이미 증시에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돼? 9월 달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시장은 그걸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고용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11월 달과 12월 달에 좀더 강하게 시장에 대한 어프로치를 붙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정책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대선 이후부터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한
하나의 액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나 SK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저가는 맞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보다는 바닥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텀을 좀 두미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68,900원 어떻게 보면 이 7만 원 밑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부터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도 그렇죠. SK이닉스도 뭐 빠질 만큼 지금 빠진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가 워낙 상승폭이 컸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SK이닉스도 앞서 봤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를 좀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빠르게 뭔가가 돌려낸다는 부분보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서서히 다져간다. 뭐 15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오신 전략으로 보시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손해보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금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과하게 빠진 자리에서는 빠르게 또 붙이는 그런 시장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쪽도 봐야 되는데 2차전지가 악재가 있긴 있었어요. 뭐 악재를 보면 올해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 사용량을 보면 우리가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중국발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은 좀 늘었는데 한국 관련된 배터리들은 조금 상승이 그쳤다. 뭐 그런 이슈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국 업체들이 상당한 약진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유럽 시장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은 엄청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 배터리들이 좀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가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이든, 뭐, 해리스, 트럼프, 우리가 심지어 미국 50개 주까지 분석을 하면서 대선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도 바로 미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행인 것은 현재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그래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에는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현재 시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LG 에너솔루션을 보시면 최근에 대형주권 안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그나마 유입되는 업체입니다. 그나마 유입된 업체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미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증시가 상승할 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붙던 업종들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런 외국인 매수 안에서도 이제 2차전 관련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많은 매도를 보였음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가 붙어 있는 것이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정책적인 추진 과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승 자체가 좀더 시세를 좀 붙여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몇몇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볼수 있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최근에 연 4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는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과거보다는 늘어났다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앞에 이제 장인화 체제로 바뀐 게 이제 3월 달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사절단으로 과거에는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장인화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또 철강맨 출신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점은 있다. 오히려 지금 만약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를 찾는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신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진정만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종목군들도 그렇고 핵심적인 수급의 키는 결국 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수에 대한 상승을 외국인들이 이끌어왔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상승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너무 가파른 원화 강세가 시장에서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들어와 줘야지만 추세적 분위기와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구미를 좀 땡길 수 있게끔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좀 빠르게 일단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투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굳이 국내의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주봉을 보더라도 과거 76만 4천 원부터 시작해서 이 주가를 빠지는 76만 4천 원에 이제 절반 가격이 38만 원입니다. 근데 그 38만 원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붙이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빠질 때가 있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오르고 어쨌든 조금 더 과하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 반등폭 자체가 크지 않게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더 빠진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가 이제 진바닥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진바닥 형태를 띄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닥에서 뭔가에 대한 이제 엄청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아니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왔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빠지면서 투매 물량이 섞여서 지금 저가는 또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그런데, 지금 저가는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죠. 보면 저가는 자 포스코 퓨처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포스코 퓨처엔도 주가가 한번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저가는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포스코 퓨처엔도 오를 때는, 우리가 시세를 붙여서 9월 1일에 시세를 강하게 빵! 칠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수급의 주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빠져나갔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 해볼게요. 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그래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서서서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어. 근데 이번 시장이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삼성 SDI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아 벌써 2차전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또다시 빠질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뭐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시장이 좋으면 다들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다들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좀더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악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야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지만,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금투사 문제라든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나 앵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깊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나갈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BT, 바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 그죠? 최근에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푸시가 조금 들어가는 쪽이에요. 기관 매수가 조금 붙으면서. 그런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보면, 이건 이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플래시스, 그리고 이제 파마리스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제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으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었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바닥권력이 있던 종목,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 매수가 이제 조금 붙으면서 이제 박수권을 이제 돌파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기관 매수가 또다시 유입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보이면서 시세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한미약품이 과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는 기업이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안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로 불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동아이스티그룹도 마찬가지죠. 주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파르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붙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하락에 지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장안에서도 테슬라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뭐 자율주행 이슈도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런 자율주행도 결국 이제 가야 되는 길이지만, 이제 우리가 일종의 테마성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좀 나온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대신에 그거보다 조금 더긴 흐름으로, 그래도 조금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조금은 손이 느리신 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그래도 지금은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나는 주식 그거 지금 시장이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한동안 한 3, 4개월 안 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저도 이번 주 제가 예상했던 거에 시장은 좀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빨간 주식,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1200개 정도 밑으로만 하락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종목을 발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아유, 내 똑부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다 빠져버리면, 저도 이런 한 번씩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마음을 최대한 다스린다고 다스리는데, 한 번씩 정말 이제
원래 애 키우다 보면 갑자기 화날 때 있잖아. 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런 부분 시장을 보면서 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뭐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좋은 움직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올 거니까, 제가 뭐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 되는데요.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도 도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